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차갑게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이 있으며 소주는 무조건 차갑게 마시고 미지근한 맥주는 쳐다보지도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차갑게 마실 수 있는 기능은 물론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보온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2A 텀블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혹시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만의 구매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검색을 한 다음 1, 2등에 위치하는 제품들을 주로 구매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 불편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고 많이 팔리는 그 이유 또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구매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더 적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가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온병을 만들어 오며 현재도 보온병 시장에서 1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써머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이 뭐냐? 바로 써머스의 신제품 트래블킹 2A 컵앤캡 홀더인데요. 트래블킹이라는 제품명에서도 느껴지지만 야외활동이나 캠핑용 라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캠핑용으로도 좋았지만 집안에서 사용할 때도 정말 좋게 느껴졌는데요. 어떤 기능이 만족스러웠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첫 번째 특징은 500ml 맥주입니다. 텀블러인데 왜 맥주가 특징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녀석 맥주를 마실 때 아주 요물인 녀석입니다. 편의점 국룰 맥주 4캔 만원짜리를 사와서 이렇게 텀블러 안에 넣어주면 정말 기분 좋게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맥주를 아주 천천히 마셔도 끝까지 머리가 깨지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도 비교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약 6도였던 맥주 두 캔을 20분이 지난 후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 캔 맥주는 8.8도, 텀블러에 넣어둔 맥주는 6.3도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 차이는 더 커졌는데요. 1시간 뒤 일반 캔 맥주는 12.9도, 텀블러 속 맥주는 약 7.2도로 온도 상승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캔 맥주를 집안에서 마시다 보면 금방 식고 캔 표면에 결로 현상도 생겨 책상 위가 젖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선 깔끔하게 그리고 끝까지 정말 시원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캔 맥주 그대로 보냉을 해주기 때문에 설거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마시면 캔만 쏙 빼고 버리면 돼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안쪽을 보면 3개의 홈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맥주캔을 꽉 잡아주는 홀더인데 마시다가 캔이 훅 빠진다거나 흔들리는 걱정 없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맥주를 잘 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든 캠핑이든 시원한 맥주를 끝까지 그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이 참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캔 맥주 전용 보냉컵 같지만 사실 일반 보온병으로도 완성도가 괜찮은 제품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일반 보온 보냉컵으로도 사용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온병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고체, 액체, 기체, 진공순으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즉, 진공이 온도를 가장 적게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온병 내부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데 이렇게 진공층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진공층이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가 보온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병이 탄생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진공층이 없는 스테인리스 컵이나 아니면 진공 텀블러여도 우리가 떨어뜨리거나 험하게 사용해서 진공층이 깨진 경우 보온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 컵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공 기술을 1978년도부터 상업화하고 계속 발전시켜온 게 써머스의 보온병인데요. 현재는 1/1000분의 1 기압의 초진공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온력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다양한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면 써머스의 제품이 항상 보온력 상위권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컵 역시도 진공 단열 기술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캔맥주 보냉컵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구성품에 포함된 음용구와 함께 사용하시면 보온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밀폐되는 보온병과는 보온력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타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저녁 7시까지도 녹지 않는 것을 보면 보온 보냉 효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나 소주도 좋지만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하이볼을 타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하이볼 같은 칵테일류는 얼음이 녹게 되면 술 맛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 써머스컵에다가 하이볼을 타먹으면 얼음이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레시피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얼음 넣고 가성비 좋은 위스키 에반 윌리엄스를 30ml 정도 넣고 캐나다 드라이 진저에일을 또르르 따라주면 꽤나 맛있는 하이볼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보냉컵에 넣어 드시면 마시는 동안에 얼음이 녹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시원하고 밍밍하지 않은 진한 술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냉 효과가 좋으면 보온력도 좋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나 차 역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어떤 음료를 드시던 온도를 잘 유지하여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각종 음료와 술을 담아 마시다 보면 위생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트래블킨 제품은 워낙 단순한 구조인데다가 모두 분리하여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너무 심하게 오염이 된 것 같으면 음용구나 소모품은 따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단점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포함된 음용구가 음료가 새지 않도록 하는 뚜껑이 아니라서 음료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든지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 휴대성에선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컵의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단점이라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또 같은 라인에 뚜껑이 있는 텀블러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야외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도 하나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요. 트래블킹 대용량 아이스 워터 저그가 있는데요. 1.5L 페트병 2개가 들어가는 3L의 대용량 워터 저그로 음료나 물, 얼음을 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 용량에 비해 사이즈가 작고 그립이 있어 휴대하기 편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품도 보온 보냉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얼음을 넣어놓고 10시간이 지나도 얼음이 많이 녹지 않고 형태를 거의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6시간 동안 9도 이하의 아주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야외 활동 시 얼음을 담아가기에 좋고 담아간다면 어디에서든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아, 참고로 보온도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워터저그 같은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인 반면에 트래블킹 워터저그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304 스테인레스 소재라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 야외 활동에선 정말 뛰어난 성능, 편의성을 보여주는 제품이지만 가정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써머스 브랜드의 트래블킹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시원하게 캔맥주를 마실 때도 좋았고 집안이나 야외 어디서든 온도를 잘 유지해줘 보온 보냉컵으로도 사용성이 좋았습니다. 캔맥주를 자주 즐기시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